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이제 허리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계절적인 특성이 또 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라고 하네요. 네. 뭐 여행하면서 무리를 했다든가 네. 또는 수상 레저 같은 물놀이를 하다가 허리에 좀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오늘 허리 디스크를 한 방으로 관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아, 도움 말씀을 위해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한의사 이희봉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예전에 허리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불편한 그 허리 통증이고 증상인데 그래서 왜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다,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던데요. 예, 맞습니다. 허리가 우리 몸의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뿐만은 아니고요. 척추를 놓고 봤을 때 허리 위에는 등이 있고 등 위에는 목이 있죠. 네. 일단은 허리가 바로 서야 등과 목이 바로 설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리고 허리 아래는 골반이 있고 다리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등, 목 위에는 날개뼈가 있고 날개뼈는 팔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사지가 명확하게 자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가 바로 서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허리가 모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아플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허리에 통증이 생기면 일단 누워있거나 쉬면은 허리 통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허리 통증이 있으면 일단은 병원에 가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예. 허리가 아프면 환자분들 중에서는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보고 참아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루 이틀에서 통증이 없어지면 다행인데 3일 정도, 그러니까 7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증이 그대로이거나 더 심해지거나 통증의 범위가 늘어난다면 병원에 꼭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히 근육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안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을 자주 참는 게 버릇이 된다면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큰 통증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허리에 발생하는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허리 디스크잖아요. 이게 또 평소 습관이나 어쩌다가 허리 부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허리 디스크로 발전하는 경우도 꽤 많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통증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했을 때 그것이 누적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라는 거는 몸에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이것을 무시했을 땐 나중에 이제 크게 쌓여서 문제가 되겠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허리 디스크의 문제인데 디스크라는 것은 허리뼈 사이에서 몸의 충격을 완화해주고 체중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협착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들어봤어요. 협착증이라고 네, 해서 네. 협착증이 뼈 사이가 좁아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엄밀하게 말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뼈를 이어주고 있는 관절들이 두꺼워지고 나이가 들면서 그다음에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그 구멍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신경이 압박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네. 허리뿐만이 아니고 다리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허리 디스크로 인해 약이 되는 통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네,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주신 질문을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 관련된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는 다리 쪽, 엉덩이 쪽까지 통증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허리만 아팠는데 나중에는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다는 것은 일단은 병이 조금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처음에는 앉아만 있을 때만 통증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서서 있을 때, 걸을 때도 통증이 있다는 것 역시 병이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됐다는 것이 꼭 디스크가 더 많이 튀어나왔다는 얘기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검사를 해보면
처음에 아프고 나중에 더 아파서 검사를 해봤는데 디스크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병이 진행됐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허리를 받쳐주고 있는 인대라든지 근육들이 많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초반에는 일단 통증을 줄일 수 있도록 염증 제거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주변의 근육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한약물 치료나 추나요법, 약침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을 한 환자도 그렇지만 뭔가 좀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통증인지 아니면 네. 디스크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허리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이라는 게 있죠? 예, 제가 방금 화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네. 그림 보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뼈의 구조부터 먼저, 척추뼈의 구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라는 구조가 있어서 체중을 분산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준다고 했고요. 어떠한 이유로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는데요. 신경 입장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염증 반응이 발생을 하고 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허리에서 출발한 신경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발끝까지 내려가는데요.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염증 반응이 생기고 손상이 되면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가 아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상되는 감각신경에 따라서 통증 양상이 달라서 저리다, 뜨겁다, 차갑다, 아프다, 찌르는 것 같다라고 다양하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다만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꼭 다리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허리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이 옆으로 퍼져나가고 아래쪽으로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허리 디스크를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허리 디스크의 문제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근육 강화를 해줘서 좀 받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인대나 근육이 약화돼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추나도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추나요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추나요법은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가 버틸 수 없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한다면 안에 있는 뼈라든지 디스크, 관절이 많이 상하고 약해지겠죠. 그래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추나요법인데 관절의 가동성을 좋게 해주고 근육이 긴장된 것을 풀어준다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튼튼하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골반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허리 통증의 원인이 1차적으로는 허리에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골반이 틀어진 것이 허리의 좌우의 밸런스를 맞지 않게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나요법을 통해서 골반도 같이 교정을 하게 된다면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추나요법 참 좋네요. 네. 추나요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허리 디스크에 관련한 궁금증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증상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은 허리하고 한쪽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다는 건데요. 검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을 해볼 만한 병으로는 일단 디스크를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이 병명은 아니고 몸에 있는 정상적인 구조물인데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왜 디스크에서 출발하는지 모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허리뼈가 있고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신경에 자극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신경이 손상이 돼요. 그런데 이 신경은 허리에서 출발을 하지만 엉덩이, 다리 쪽까지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느낌은 다리가 불편하고 엉덩이가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어머니께서 허리하고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 볼 만한 것이 디스크의 질환이 되겠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디스크라는 얘기를 하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술할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술을 하게 되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응급 상황일 때 일단 수술을 하게 되겠죠. 응급 상황 중에 하나는 마비인데요. 마비라는 것은 일단 허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너무 많이 누르게 되면 다리가 아예 힘이 풀려서 다리를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마비 증상이 점점 진행된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만하고 그다음에 소변과 대변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줄 새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힘을 줘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응급질환으로서 디스크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체 디스크 환자에서 5%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네네.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이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추나요법 외에도 다양한 네. 치료법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한약물 치료가 되겠죠. 네. 병기에 따라 살펴볼 만한데 일단은 처음에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한약을 쓰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의 근육하고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뼈가 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골 효과라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물을 더 추가로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침 치료가 있는데 약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한약물을 주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한약물을 주사로 만들어서 혈자리에 주입을 함으로써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허리 디스크 하면요. 뭔가 누워 있어야 낫는다. 그리고 그냥 시간이 약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치료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보통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디스크가 안 좋은 경우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네. 몸을 좀 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입원을 해서 아예 몸을 누워 있으면서 쉬면서 치료하는 게 맞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보통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병세가 심하지 않다면 한 달 정도면 치료가 되겠고 그런 디스크 여러 군데 튀어나와 있고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하면은 2, 3개월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추나요법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나 허리의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한의사들이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없게 되겠고 한약도 마찬가지로 한약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쓰는 한약제들은 국가의 인증을 받은 네. 한약제만 쓰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한약제를 조합해서 한의사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합을 해서 한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약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약침도 이제 나라에서 인증한 기관에서만 조제를 해서 한의사들이 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평소에 허리 건강을 지키는 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생활 습관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또 여름이 되고 하면서 아까 피서철 말씀하셨는데요. 피서철이 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어나게 되겠죠. 운전도 오래 하고 운전이라는 것이 허리에 참 안 좋거든요. 운전도 많이 하고 야외 활동도 많이 하게 되면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은 허리가 아프면은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하시는 것도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시게 되면 허리라든지 척추에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4, 50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자세를 바꿔가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몸에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의사 이범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오늘 충주의 조정 경기 소식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길고양이 접촉 후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분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그 길고양이 보호소에서 이 AI에 감염이 돼서 고양이가 폐사됐다고 하네요. 네, 아직 인체 감염 보고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조류라든가 고양이 접촉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꼭 접촉하셔야 된다면 보호장구, 뭐 마스크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